출발했습니다. 트랙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1위로 달릴 때 유리한 트랙이 있고 2, 3위로 달릴 때 유리한 트랙이 있는데, 여기서는 WKC 트러일링 랠리에서는 1위로 달릴 때가 유리하거든요. 맨 마지막 순간에 이게 어느 정도 감속도 되는 구간이 있고, 언급해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구간은 라인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네. 블로킹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그래도 변수가 심한 트랙이어서 다른 선수들을 기피하는데 김승태 선수 자신있게 골랐어요. 자, 그럼 김기수는 사실 1위를 내주면 안 되는 것이 정말 섬세한 주영을 해서 상위권에 쓰기 괜찮은데 이 싸움이 휘말리면 뒤에 처집니다. 아, 김진수 밀어냈고요. 이렇게 알키 느낌이었습니다. 아예 김기수. 네. 아예 이번 시즌에 저 아래쪽으로 빠지는 장면들이 조금 많이 나오네요. 최원 선수도 초반 사고 이후에 회복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면서 상위권에서 이런 몸싸움. 근데 이런 몸싸움 일어나면 하위권에 쳐졌던 최원 선수도 좀 올라올 거고, 상위권 선수들 입장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3등 안에 든다는 생각 듭니다. 아, 거리상으로 봤을 때 좌우로 크게 흔드는 구간에서 한두 명의 선수들이 더 합류할 가능성이 생겼고요. 임재원 선수 김진석입니다. 김진석이 이번에는 아주 노린 듯이 위쪽으로 올라왔고, 한승철이 이번에도 3위를 마크 중. 이거 어느 정도 눈치 보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몸싸움 오히려 피해가면서 한승철 선수는 어느 정도 포인트 싸움 간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최원 선수 많이 올라왔어요. 최원 선수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있었는데 몸싸움 못해! 여기서 밀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한승철 선수가 지금 김승태! 김승태! 조금 좋았어요. 가속이 좋거든요. 가속! 부스터 하나 더! 아, 부스터 하나 더 있었어요. 김승태! 마지막은 부스터를 짜냈던 김승태가 1위로 다시 한 번!